자, 오늘 7월 9일 삼국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월족 반림편이고요. 저는 왕랑군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민족이 한 번도 고통을 안 받은 애가 없었어요. 전부 고통받고 괴로움만 당했죠. 뭐 답돈이라든가 뭐 추경님도 그랬고요. 깨끗한 겨드랑이 반림 파이팅. 아, 그렇네요. 반림 이거 밀었네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LL1984님. 광동 사람. 왕언니를 위한 큰 그림. 왕랑 손녀긴 하죠. 반림 픽한 이유는 딱히 없고, 지난번에 뭐 할 때 그랬더라. 뭐 반님이 중요한 그게 있었죠. 연골전 할 때. 그래서 그때도 한번 생각했었고, 그래가지고. 브라질리언 왁싱. 자, 출발할게요. 연골전에서 뭐 반님이 중요한 그게 있었어요. 한번 육손으로 할 때였나? 아마 반님이 육손하고 좀 얽혀있죠. 여이소. 아, 조선기술 맞다. 제갈량할 때 그랬구나. 아, 혼옥과장 퇴근 안 했군요. 감사합니다. 자, 후원도 감사드리고요. 아, 그 배 만들 때 맞습니다. 여이소. 여이소. 자, 제가 권한에 있는데 지금 빠르게 가야 되죠. 이 시나리오가 약간 그 소나기 말투로 치자면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고 잘 배워서 하루 만에 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강료입니다. 헤헤. 아이고, 수아조아님 5,000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배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해볼게요. 여간 잔망스럽지 않다. 쟤와 이 속이다. 아, 그때 비잔이었나요? 반님은 어디서 나왔지? 아, 똥습이 제한데 일단은 빠르게 들어가고요. 사관을 하고. 혹시 외람되지 않으시다면 왕원이군에 저를 말단으로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왕랑? 왕랑의 부인? 그 아들? 그 아들의 딸? 아, 큰 바나나님 어서오세요. 아, 마누라 헌팅 기술. 여기 근데 다 쓰레기들이에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화흠 이거 최악의 쓰레기죠. 이거 그 강제로 그 조비한테 이거 옥새 갖다 주고 그 막 그거 하고. 근데 뭐 나쁜 놈이고요. 허정도 보시면 얘도 나쁜 놈이죠. 유비가 유장에게 항복을 권고하자 빠르게 유비하게 항복한다. 거의 항복왕 수준이고요. 주훈. 아, 얘는 뭐 그냥 그렇네요. 아, 주왕의 형이네. 주왕은 그 원소군에 있는 개죠. 활쏘는 애. 발림은 저구요. 5번 레알 쓰레기죠. 손책이 쳐들어오니까 손책한테 항복. 그러니까 왕랑군에 있다가 손책이 쳐들어오니까 손책군에 항복하자 그러고, 조조가 쳐들어오니까 조조군에 항복하자 그러고. 얘도 거의 항복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갈량한테 욕먹죠. 항복왕이냐고 하면서. 허공 손체 킬러죠. 똥습은 신장 190cm. 아, 얘는 잘 모르겠네요. 정삼에선 청렴한 인격자라 써있는 화. 그게 왜 그렇게 적혀있냐면요, 이게 얘가 승리자의 편에서 승리자 쪽에 붙어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서에 그렇게 적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역사서는 그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네, 여기 다 좀 굉장히 질이 안 좋아요. 부하들이. 아, 그리고 저희 국제 상황 볼까요? 아, 이거 빨리 평정해야 되는데.
예전에 엄백호군으로 할 때도 이거 동맹 때문에 개고생했었는데. 손책을 쳐서 제가 이길 수가 없겠죠? 계산적인 인물들만. 전부 다 이과 나왔나봐요. 일단은 제가 똥습을 등용하고 싸울 애가 없으니까 똥습하고 같이. 그러니까 퇴사자 영입해야 되는데 지금 동맹이라 이쪽을 지금 못 쳐요. 일단은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걸 빨리 올려야 되니까 일단 똥습을 제가 등용을 해볼게요. 어차피 친구도 맺어야 돼가지고 똥습하고 친구하고 강백호 형. 오하츠니오. 아이. 똥습이 저게 스탯이 괜찮죠? 잠깐만요. 우리 스탯이 지금 똥습이 그래도 제일 괜찮아요. 75에 85면은 부인도 괜찮게 줄 확률이 높고요. 아 근데 나이가 안 되는구나. 주훈이 나이가 괜찮네. 불리하다 싶으면 계산기 두드릴 애들만 있어. 이 당시에는 계산기 아니고 그 뭐 이상한 거 있죠. 약간 주판 그 비슷한 거. 그 드라마 보면은 방통이 그거 막 튕기는데. 얘가 괜찮네요, 주훈이가. 똥수비는 조금 하다가 안 되겠으면 버리겠습니다. 일단 똥수비 등용을 방문하고. 고속으로 이타미 이르. 논의 한번 하고. 기대군네. 물에 빠져 죽어서 수영이 없다고요, 동습이? 아, 소닉님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아, 유수구에서 수군을 지휘하다가 폭풍으로 선단이 괴멸해가지고 죽어. 아, 얘 물에 빠져. 아, 그래서 수영이 없구나. 와, 이거. 야, 역사 고증 철저한 거 보소. 자, 태풍 맞아 죽은 애는 수영도 없어요. 여기서 마이라르다. 聞いてくんねえか? 俺の言うこと 聞いてもらうからな. 소레 대안이다. 유케이. 모스. 수영 반등. 도착했습니다. 1단계만 배우면 되죠, 뭐 자유형. 아리가타시. 실례이다스. 쇼치. 오고토와리스루. 아. 아, 지금 저거하고 친구도 해야 되는데. 주훈하고. 주훈도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 그거를 고속으로 이타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원피스 수영 못 하네, 그. 맞습니다. 393이 코에 거죠. 고속으로 이타미 이르. 聞いてくん. 고속으로 이타미이르. 친구까지는 안 가고 한 70까지만 올려놓겠습니다. 친구는 주군한테 쓸 거예요. 뭔가 고요다로까. 저이. 자, 이제 등용. 기대군네가 아, 일기토 하자. 보통 요런 애들은 일기토 하자 그러는데. 제가 무력이 높나요? 아, 79네.
아, 저는 수영 있네요. 저는 수영이 있어요. 산활역경 쓰레기죠? 아니, 저기 나이가 어려가지고 친구를 해도 부인을 못 받아요, 지금. 쟤한테. 그래서 버리려고요, 똥새비. 고났다가 스코시 겐 요시 오키키 기노 모토 쭛 무스모 와카 요시야 맡아세테 그레 난 바카 다토 초욕독사 아 이거 그리고 이거 서주 이야기 있죠. 이거 제가 지금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 안에 이거 서주 이야기 제가 하나 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이 서주가 진짜 삼국지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파이팅 넘치는 그 시기죠. 자, 배신에 배신에 배신을 물고 막 여포, 장료, 관우 막 귀 큰 놈 막 온갖 하여튼 쓰레기는 다 모인 그 서주예요. 이거 정리하는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아, 됐다. 일기토 하자 그런다. 나멘자네소. 제가 양조 서주 출신. 와레토 부오 기소원. 퇴근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슈니슈니님 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 낮춰놨죠.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매번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갈게요. 그리고 귀 큰 놈도 그 서주에서 뭔가 좀 더럽게 행동했을 그 확률이 높아요. 뭔가 서주를 먹기 위해서 뭔가 그 대부호 미축과 관계를 맺은 것부터 하면 좀 미심쩍은 점이 많아요. 아, 좋다. 와가 부노 마이니 테키나도 나이. 아, 똑같이 해서 들규환만 해. 모시와케 나이. 아, 이런 씨.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기토 한번 또 하죠. 聞いてくんねえか? 俺の言うこと聞いてもらうからな. 아, 이번에 모험을 좀 해야 되겠네요. 흔들기 한번 가겠습니다. 흔들기 한번 갈게요, 이번에. 나멘자네소. 예, 무리에서 비 오는 날 일기토 하면 무조건 이길 텐데. 와가 치카라 소노미레시. 요번에 제가 흔들기 일단 여기는 방어하고요. 한 요쯤에서 한번 방어하지 않을까요? 요쯤에서 한번 흔들고 공격 때리고 필살. 아, 위노클럽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한번 방어할 거예요. 가자. 자, 여기서 흔들 거예요. 흔들면 끝나요. 자, 방어할 거예요. 아이, 얘 똑같이네, 왜 나랑. 아, 이겼다. 필살이다. 아, 거기서 막아! 야! 와! 아니, 이거, 야, 쓰레기! 와, 5턴을, 똑같이 내다가 5턴에서 자기 필살 없으니까 막아. 오고토와리스루. 아, 사쿠라. 욕소 마이라르다. 아, 사쿠라 씨. 저희도 생각했다. 俺の言うこと聞いてもらうからな. 아, 이번에 마지막에 벽어 막는 거 너무 비겁했다, 인간적으로. 와. 우리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나멘자네소. 아, 야, 이럴 시간이 없어. 나 지금 공적이 아직도 빵이야.
똥수바 이럴 시간이 없다 우리 지금. 이 시나리오가 만만치 않아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손책 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손책한테. 요번에 2턴 방어 가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또 4턴에서 방어로 막으면 진짜 이거는 자 여기서 막을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아니 흔들면 공격하고 필 사람은 막고 아니 너무 심하잖아.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텐 밑에서 한 점. 아귀한텐 밑에서 한 점. 나 한 점. 나 한 자.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자.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자.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자. 너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폐하고 정마담 폐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여?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하지만 제가 그 성대모사 잘하는 건 아기가 아니죠. 그 여기에 그 너구리라고 나와요. 너구리라고. 아, 아귀가 병경장을 죽였다. 똑같죠. 오코토와리스루. 아, 야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아 얘랑 그냥 친구 해야 되겠는데. 고속으로 이타미이루. 조이토칸. 근데 솔직히 똑같은데 일부러 갑분싸 하시는 건 조금. 아, 아귀가 병경장을 죽였다. 나니까 고요다로까. 담합을 한다고 해서 안 되죠. 기득. 와, 너무 똑같다. 핵. 아이고 카레폰 플라투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반어법 뭐 이런 거 안 통하죠. 저 이과 나왔어요. 아 공적이 빵이에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 그냥 친구 할걸. 어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저런 거 그 바꾸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핸드폰 사면 주는 벨 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그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그랬죠. 아 또 1기토 하지 미친. 아 일기토를 몇 번 하냐 너하고. 카톡 글씨 크기 최대 맞아요.
카톡 글씨 크기만 최대가 아니고 그 제 폰이 갤럭시인데 갤럭시 그 자체 그 폰트 크기 자체가 최대입니다. 아, 얘한테 흔들기가 안 통해요. 아니, 필살만 한 번 막아. 이걸 어떻게 이겨? 아니, 한 대도 못 때렸어요. 이거는 못 이겨요. 필살에다 계속 방어 때리는데 어떻게? 아니 지금 4연패 중 이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제가 몇 월에 시작했죠? 지금 시작하고 지금 꽤 됐는데 아직도 공적도 빵이고 친구도 없고 이거. 何かご用だろうか聞いてくれ。 아, 벌써 4개월 됐나요? 두 배 싸죠. 800원이에요. 꽤 멀긴 하지만 갔다 올게요. 오후에 가서 사올게요. 요시, 이크가. 아, 600원이네요. 게이드. 요시, 이크가. 일기도 아니어서 안심. 자, 이 정도 600원 삥 뜯기는 건 뭐 괜찮습니다. 친구가 됐잖아. 친구죠. 등용하러 갈게요 이제. 何かご用だろうか? ちょいと考えたんだが. 아니 야, 친구인데도 聞いてもらうからな. 무인의 본성을 잘못 배웠어요. 이게 무턱대고 싸움만 하는 게 무인이 아니거든요. 대화로 풀 수 있는 건 대화로 풀어야지.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무턱대고 일기토를 하자 그러면. 나멘자네소! 와레토 부오키 이노지! 와가 치카라! 소노미레시! 자, 일단은 방어 여기까지는 뭐 정답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자신 있는 분 한번 적어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에로아님 먼저 왔으니까 필살 두 번 못 써요. 한 번밖에 못 써요. 방흔필곰망.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흔들기 뒤에 필살을 넣는 거는 안되죠. 일단 RAG님이 제일 먼저 적어주셨으니까 RAG님대로 할게요. 근데 흔들기 다음에 필살을 넣으면 안되고요. 흔들기 다음에 공격 넣을게요. 요것만 바꿀게요. 공격하고 필살만 바꿀게요.
여기서 방어해주면 끝나요 게임. 여기서 방어하면 끝나요. 아니 이게 밑장. 아니 어 잠깐 피가 제가 더 많죠? 제가 더 많. 아니 VAR. 아니 내 피가 많은데. 아 다 넘어지네. 아. 오 断り する. 아. 지금 일기토 때문에 게임 진행이 안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아 빠른 세정국 아닙니다. 이거 유튜브 이제 상치 처음 보시는 분이 보면은 저 이제 개욕하겠죠. 저 방송하는 놈이 일기토 개 못하네 할 텐데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답이 없어요. 계속 밑장 빼는데 어떻게? 아 보물만 드럽게 좋아해가지고. 아 다케일님 어서오세요. 아 조금만 더 친해질 수 없나? 고속으로 이탐이 이르 저이토 강. 이거 지면은 경험치도 안 오를걸요? 아 경험치 조금 오르네. 야 월공이 제일 좋긴 합니다. 고속으로 이탄. 자 지금 친밀도를 조금 더 높였으니까. 저희도 생각했단다가. 아니야 친밀도를. 나의 言うこと 聞いてもらうからな. 아니 기한. 월공 갈게요 그냥. 아 우리 정석대로 월공 가겠습니다. 나멘자네소. 일단. 흔들기가 보여야. 아 근데 오늘 흔들기도 안 보여요. 자각 공격만 보여. 아 흔들기도 한번 보여줘라. 공격 위치에 필살을 못 써요. 한번 방어를 해야 필살. 이게 필살이 누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방어를 해야지. 방어를 하고 나면은 이게 생기거든요. 이게 생겨야 필살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격이 두 개 보이면은 방피라면 되는데 공격이 하나밖에 안 보여서. 공공방필방이 정석이긴 합니다. 예, 이게 정석이에요. 여기서 얘가 한번 흔들거나 필살을 안 맞거나. 막지만 마라. 안 막으면 이겨요. 이겼다. 와 이겼다. 아 이겼습니다. 5번에는 흔들기 안 넣어요. AI가 5번에 흔들기 안 넣는 이유가 흔들기를 하면은 다음 턴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5번에는 흔들기가 100% 안 나와요. 정석대로 해서 이겼네요. 아, 좋아요. 야르토시오. 근데 요 정도면은 탈모라기보다는 이게 일부러 이렇게 자른 것 같죠? 아 주훈하고 친구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 일단 얘 수영 좀 배우게 해줄게요. 아이 문화야 또. 아 이거 송책 온다. 화재 그 있네요. 화재까지 등용을 할게요.
厳しいかもしれねえな。 하제는 포기하고요. 빨리 순찰해가지고 저거 좀 할게요. 아 뭐야? 아 이거 내정 충실이라 순찰도 못하게 하네. 아 뽀에조님 어서 오세요. 어차피 내정은 제가 못하니까 등용 다. 아 오늘 되는 일이 없죠 이렇게. 아. 厳しいかもしれねえな. 뭐 되는 일이 없어. 聞いてくんねえか? 構わん. 아 이제 손책이 올 텐데 이거. 아 또 싼 거를 이거 팔고 싼 거 삽시다. 돈 아껴야 돼요. 아껴야 잘 삽니다. 약간 지금 양주 팔고 소주 맥주 이렇게 산 기분이죠. 이민족 플레이의 전통. 하지메마시테. 고멘. 하지메마시테. 여기서 기대 그다섰다. 일단 백수니까 논의해 주죠. 저희도 백수들의 특징입니다. 말 시키면 엄청 좋아해요. 가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낮에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한 5시쯤 이렇게 저기 그 아파트 그 슈퍼 가다가 그 애들이 노란 버스에서 내리면서 저한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나한테도 말 시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막 이런 느낌. 난너 요다로까 저희도 아이들 교육을 어찌나 잘했는지. 부녀의 장사를 고소크로 감사스르 聞いてくんねえか. 何の用だろうか? 녹색 어머니에 갈까요? 아니 가끔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도 근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애들도 조금 경계를 푸는 게 있어요. 15년제 시의원 붕어 어린이. 何の用だろうか? 저희도 考えた. 동대표 그 활약. 何の用だろうか? 聞いてくん? 트위치라는 곳에서 잘 나가는 스트리머. 자 가자 이제. 여기서 기대 그다섰다. 정치하면 삼국시절 할 것 같나요? 우번 나이 많겠죠. 자 이제 오시죠. 친밀 80입니다. 저희도 반님이가 상성이 안 좋나? 俺の言うこと 聞いてもらうからな. 아니면은 이 왕랑이요. 이 왕랑이 그 조조군 상성일 수도 있어. 얘가 조조군에 있던 애라서 이게 상성 얘가 25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송건군은 상성이 125예요. 그래서 상성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유튜브 밀덕형 구독드립니다. 고연이 고사로. 아리가토요. 이이카. 아리가토요. 특권 왔어요 그래도. 근데 하제는 되게 약해요. 하제 이거 되게 약하죠. 나멘자네소. 조조 사위.
이자 진정히 도도사위 하려면 헌재 죽여야 되는데. 이노 으리야 거래대마 그래. 야 이렇게 흔들기 보이면은 그냥 월공 때리면 돼요. 이러면 무조건 이기죠. 왜냐면 한 대를 기본적으로 까고 시작하니까. 이거 제가 훨씬 많아요 피. 이거 만약에 지면은 이거 무조건 VAR이에요. 이건 제가 훨씬 많아요. 자 하공묘 좋구요. 자 이제 특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봅시다. 아... 근데 이거 동맹이 끝나가요. 아 아직도 6개월이네. 아 골치 아프네요. 아직도 6개월이다. 6개월이면 애매하죠. 손책이랑 동맹을 하면은 우리 갈 데가 없는데. 초반에 제가 빨리 좀 빨리 특권 얻어가지고 빨리 가서 예장 먹고 이거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근데 손책이랑 동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제가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를 가서 빤님은이 민족 발을 음 먹고 지면 쓰르세하니 힘드분이다. 잠깐만요. 집중해서 다시 들어볼게요. 지금 뭐라 그런 거죠? 빤님은이 민족 발을 음 먹고 지면 쓰르세하니 힘드분이다. 뭐 지면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 이거 제가 절대 후원 유도하는 게 아닌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절대 후원 유도하는 건 아니죠. 이걸 제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이게 손책이 또 만약 기병으로 나왔으면은 답이 없죠 아예. 이거 봐요 기병이잖아. 이거 어떻게 그 육선화 하려면 200년 넘어야 돼요. 아직 한참 멀었죠. 손책하고 동맹을 보냅시다. 누군가를 손책한테 동맹을 보내. 동스비가 지력이 높으니까. 아니 여기 사섭 쪽은 손책이 이렇게 치면은 제가 밑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루트도 괜찮아요. 그래서 손책이 여기 쳤을 때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위로. 동습이 실패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 동습 아니면 갈 사람이 없는데 제가 가면은 저는 못 이기죠. 제가 동맹하긴 더 어려워요. 제가 지금 지력이 38인데 아 하제를 동진하고 하제를 보낼까요? 하제 지력 높네요. 하제 아 교섭도 있다. 교섭도 6단이에요. 그럼 하제 들어오면 하제를 보낼게요. 그동안 우리는 훈련합시다. 안에 또 내정 충실이야 진짜. 아, 이놈의 내정. 아, 근데 곧 끝나겠다. 곧 끝나니까 순찰 해주겠죠? 왜냐면 끝나니까. 저희도 강가에 보통. 회의로 정한 민심 목표는 이미 달성했으니 이 제안은 각하하지. 되게 어렵게 말했는데. 그냥 생각했단 얘기죠. 잠깐 조사하고 있을게요. 야르카. 아, 하재가 술 좋아하면 좋은데.
속모어루. 아, 오케이. 이거 많이 받을게요. 아니 아니, 훈련해야 되니까 이건 하나만 하고. 아카스나. 자기소개하기님 어서오세요. 아, 무기 안 파네. 근데 싼 거니까 사놓을게요. 소주 있을 때 사놔야지. 이게 순찰을 하면요, 민심 오르고 이러면은 모병량이 조금 늘어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훈련하면은 이게 병과가 나오는데, 저는 훈련을 더 선호합니다. 병과, 높은 병과가 나오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어차피 병력은 남아 돌아요. 병력은 안 모자라요. 아, 나 순찰 받아놨지. 이거 도와주고 내가 친구하면 되는데. 오, 고해니 던지마스. 누구 나갔는데 하지는 안. 나 잠깐 일로 온다. 아니. 갔다. 오케이 오케이. 와, 이쪽으로 오는 줄 알았다. 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는 줄 알았죠. 사테, 고나 고해니 던지마스. 자, 감사하죠. 감사 안 한. 아, 토타르님 어서 오세요. 왜 감사 안 하지? 아, 돈 없다고. 承知いたした. 始めるぞ. 왜 감사를 안 할까요? 도와줬는데. 아니, 그 돈을 받아요 처음에. 근데 그 돈 받은 걸로 제가 저거 술 사서 그래요. 가와리나이까. 처음에 그 임무 받을 때 돈을 받는데. 제가 그걸로 술 두 개 샀죠. 아, 도적. 요시, 이크가. 이노치가 오스 이노. 으아! 그래도 그래. 정석대로 갈게요. 그러게요. 뭐 순찰급 왔다 갔다 말 먹이주고 뭐 밥 사 먹고 이런 돈일까요? 예, 밥과 교통비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출장비 뭐 그런 명목이죠. 끊었다가. 아, PC방도 가야 되고. 창병이 거의 나왔으니까 창병으로 갑시다. 창병 적성 A예요. 저. 제가 중신 특성도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5번. 承知した. 야르카. 그래서 자금은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그럴 리가 없죠. 해서 너무 슬프. 기대치가 없어요. 기대치가. 미속申し上げます. 자, 손책하고 원수라고 끝났죠. 우리도 이제 몇 개월 남았을까요? 잠깐만. 이이까. 고노요니났다. 오마이까. 와리가 고토와루즈. 4개월 남았네 아직도. 고났다가. 근데 많이 받아놔가지고
아, 다 바쁘네 이거 회의 때문에. 야르카. 10에선 반님이 고유병까지 있나요? 산월족 뭐 이런 건가? 네, 내정 노는 거 맞아. 아, 자 동지 넣고 동맹 그 보낼게요. 하지메르카. 특권 가겠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요. 이까, このようになった. 아, 또 내정이야. 하재 나이 어릴 거예요. こうなったか. 오케시오. 야르카. 와 지금 고유 위명을 지금 원수라고 여포가 찍고 있어요. 아 또 어디가? 지금 그래도 저희 중에 아까 주훈이 좀 괜찮은데 주훈하고 그걸 친구를 못했어요. 아 테리님 어서 오세요. 주훈이 좀 괜찮거든요. 여러모로. 이게 왜냐면은 이게 주훈이 요 전법 있죠. 이게 그 범위 버프 계열이라 여기서 부인이 뭐 공격지휘나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스탯도 좀 골고루 괜찮고 그래가지고 요 정도면 부인이 한 70대에 나올 수 있거든요. 70대 나오고 전법에서 공격지휘 뭐 이런 거 하나 나와주면은 대박 나는데. 아, 진짜 특권 나! 아, 특권 날렸다, 이런 씨. 아, 특권을 쓰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 아, 하재 어디 갔어? 아, 공격 강한가요? 공격 지휘 아닌가요? 아, 공격 강하네. 아니, 지 혼자 공격 강한데 왜 지휘는 뭐 3포인트나 먹어? 와 이거 지금 보니까 호구아가 썼던 그거 같은데. 어 MUI82님 어서오세요. 아 이런씨 하재를 아 이거 나갔네. 아 오늘 왜 이렇게 꼬이지. 아 또 내정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아 골치 아프네 오늘. 손채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는 건 아닌데 얼굴 아 여자 하우던 있죠 그 안대하고 있는. 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사나 해야 되겠다. 좀 동맹을 할 수 있는 애하고 친구를 합시다. 그래도 지휘 계열인데 허정한테 부인 받을게요. 허정 이거 책 좋아할 거예요. 책 좋아하죠. 허정한테 부인 받을게요. 도시다. 저희도 아이씨. 이게 하는 일도 없는데. 아 농업하고 있구나. 농업 도와주면 돼요. 농업 도와주면 되죠. 자 군 좋아요. 군 군주공무정치 좋아요. 자 이러면은 지금 제가 잘리면 안 돼요. 아 제가 잘릴 수가 없죠. 얘가 지금 동지들이라 제가 잘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상태 괜찮아요. 지금 상황 좋아요. 좋아요. 외교 보내고 이거 하재 돌아왔죠. 아, 하재 돌아왔는데, 그래.
아직 안 돌아가고. 요크 기타나. 저이. 방금 버그 때문에 여기 있다고 나왔었죠.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있다고 나왔던 것 같았어. 이카가시다. 이카, このようになった. 아 맞다. 화재 왔으니까 동맹 보낼게요. 아 교섭 6단 좋아요. 가자. 자, 몇 개월이죠? 몇 개월이 안 보여. 아, 이거 스크롤 하는 거 힘든데. 3개월. 아, 이거 스크롤 하는 거 단축키를 좀 바꿔주지. 단축키가 너무 이상한 데 있어가지고 있으나 마나죠. 이카가시다. 저희도. 요크 기타나. 기가 노라누. 아이씨. 얘 또 뭐 하고 있지? 아, 더럽게 할 게 없네. 예, 단축키 못 바꿔요.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요. 요크 기타나. 저이 고토오라세테 모라우. 할 게 없으니까 병사들이나 시비 걸고. 훈련 순찰을 못 해요 지금. 저게 그거 내정 충실로 돼 있어가지고 훈련 순찰을 제가 하려면 제 임무에서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맹으로 가가지고 저도 임무장이 없어가지고 못 해요. 아니 군무중지인데 제자리를 그 동맹이 쓰고 있어서 못해요 여기. 이게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지금 동맹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서도 하게 해주려나? 이게 하게 해주나요? 저희도 생각했단다. 가마와. 오, 하게 해주네. 내정인데? 와, 내정인데 이걸 하게 해줘요. 오, 좋다. 이다로. 야르카. 아, 군무중신이라고 좀 대우가 달라졌어요. 대우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저를 좀 우습게 봤었는데 이게 왕랑이 좀 출신 성분을 좀 가려가지고 저를 우습게 봤었는데 이제는 우습게 못 보죠. 고났다가. 이다로. 하지메르소. 야, 아,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본방 시청합니다. 아, 별바람 태양꾼님 2000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본방 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자, 어서 오세요. 보낼 애가 없죠. 됐다, 끝났어. 고노요니. 아, 동섭이랑 의형제까지 해야 되나요? 스마네나. 오, 고났다가. 자, 가자. 가자, 가자. 아, 훈련, 아, 조금 남았는데. 아쉽...